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금년에 재산세 부과 금액이 폭등했다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인 30%에 육박하게 오른 주택이 많다는 기사도 있고요. 재산세 금액이 30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 기사도 많습니다. 재산세가 300만원이 나온다면 사실 큰 부담이 되겠다 싶다가도 도대체 얼마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재산세가 300만원이 나올까 하는 궁금증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재산세가 300만원이 나오려면 해당 주택은 과연 얼마짜리일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과 재산세를 확인해 보려는 건 아니고요. 재산세 부과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주택 재산세 부과 금액이 300만원이 되려면 시세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금액 300만원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분 세금과 함께 도시지역분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세금, 그리고 지방교육세 세금이 함께 부과되는 거니까요. 이 네 가지 세금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세금에 적용되는 각각의 세율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주택 재산세분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재산세분 세금이 57만원이니까요. 재산세 부과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세율 최고 구간인 0.4%가 적용되는 구간이 됩니다. 도시지역분 세금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0.14%가 적용되고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세금 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복잡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요. 여기서는 지방교육세와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지방교육세와 비슷한 금액이 부과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 네 가지 세금이 합쳐져서 재산세 고지서가 300만원이 되려면 각각의 세금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주택 재산세분 세금이 160만원이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5억 5,750만원이 되고요. 이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니까 세율 0.14%를 곱해주면 도시지역분 세금은 78만 500원이 됩니다. 재산세 세금 금액의 20%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세금 16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만원이 나오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육세와 같은 금액인 32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 세금을 합하면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 금액은 302만 500원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5,750만원인 경우 재산세 부과 금액이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5,750만원일 때 주택 공시가격을 구해봐야 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까요. 여기에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60%로 나누어주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되고요. 공시가격은 9억 2,916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공시가격이 대략 9억 3천만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3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9억 3천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시세는 얼마일까요? 작년 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와의 비율이 68.1%였다고 하는데요. 이 비율을 적용해보면 공시가격 9억 3천만원인 아파트의 시세는 13억 7천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산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시세가 13억 7천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3천만원이 되고 과세표준은 5억 5,800만원이 돼서 재산세가 300만원 부과되는 겁니다. 이 재산세는 연간 납부 재산세니까요. 7월과 9월에 150만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 계산 방법대로 단순하게 계산만 해본 거라 각 지역에서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요. 대략 시세 13억 6천만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연간 재산세가 3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겁니다. 1년에 세금으로 300만원을 낸다는 건 큰 금액이기는 한데요. 13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들어올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 재산세를 연간 300만원 내게 되는 주택이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